패들보드 서핑 영상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.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지금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. 패들보드를 타면서 지금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파도를 타려고 하는데 스피드가 좀 약해서 파도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파도를 잡을 건데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바로 두 번째 파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균형이 무너지면 두 번째 파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.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뒤에서 지금 파도가 대략적으로 각도가 잡혀 있을 때 파도를 잡기가 좋습니다. 파도 위에 보드가 얹혔을 때 속도를 내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그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 패들링을 더 빠르게 해서 서핑을 시작하게 됩니다. 패들링을 빨리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. 자, 이때 몸무게를 약간 뒤쪽으로 잡아줘야지 너무 앞쪽으로 하게 되면 파도가 세거나 좀 거친 날에는 바우 보드의 앞부분이 물 속으로 잠기게 돼서 노즈 다이빙이 일어납니다.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약간 뒤쪽에 힘을 주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보드의 앞 바우 부분이 들리게 해서 타야 됩니다. 일단 보드가 파도에 실려서 속도가 붙으면은 바로 옆을 보고 사이드 러닝을 하게 되면 보드가 바로 옆 파도 라인을 타게 됩니다. 촬영을 위해서 머리 위에 있던 고프로를 왼쪽 손으로 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드 러닝 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부분에서 왼쪽을 봤을 때 보드가 왼쪽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 파도의 위쪽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이드 러닝을 해가면서 터닝 부분을 조금 연습하고 있는데 서핑 요가를 해가면서 드럼닉 턴이라든지 아니면 버텀 턴 동작을 꾸준히 하면서 터닝에 대한 부분이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시 터닝해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동작.